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구독해야 한다는 게 내 원칙입니다. 단! 결! 됐다. 긴장한 것 같아. 아치. 진짜야? 와, 신발. 아, 뭐야, 이게. 또야! 뭐야. 진짜 왔어? 어떻게 불렀어? 이쪽에, 이쪽, 이쪽, 이쪽. 아니, 미리 언지를 좀 해주던가. 이거 원래 야지, 그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정말로 위에서. 정말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저 골방에서.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저 계속 숨어 있었거든요. 어릴 때까지 계속 숨어 있었어요. 저는 미리 만나가지고 맘추고 해가지고 옆으로 좀 도와주고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잘하시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이게 또 제가 고정 컨텐츠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 저 근데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예? 아 예. 지금 네, 지금 분위기에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예. 살짝 어색하신 거 같습니까? 예. 한번 갔다 오세요. 예. 아니, 반가워. 되게, 네. 반갑다. 잠깐만. 아니, 나가셔봐. 네. 되게 떨리네, 이상하게. 근데 저 위에서 방송 보고 계셨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들킬 것 같은 거야. 예. 나 왜 떨리지, 지금 이상하다.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알아주실까요? 괜찮아. 아니, 진짜 떨려요, 이상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뭔가 사건들이 인쓴 후로 응. 서로 막 이렇게 막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푼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 뒤로 본 적 없죠? 네. 아니 그 뒤로 아예 안 봤죠. 근데 뭐 어떤 사건 원래 오면 말할 건데 사건이나 좀 제가 또 조사를 너무 한 결과 뭐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서로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두 분이서? 네. 그래서 더 안 풀지 않았나. 왜냐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해한 거를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서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도 큰 마음 먹고 사실 왔었고 제가 뭐 남순이 오빠 있으면은 서로 뭐 못다한 얘기가 있을 테니까 뭐 그렇죠. 저도 잘못한 게 있고 서로가 잘못한 거죠. 오해가 생긴 거는 엄마 저 없었잖아요? 네? 이제 둘 다 서로 다시는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방송하고 나서 사이가 조금 멀어지긴 했어. 울지 않아요. 저 지금 되게 떨려서 그래요, 진짜로. 그럼 뭐 하여튼, 일단 그 현우 씨 오시면 네, 방송이 서로 되게, 오해도 풀면서 얘기도 할 거고 방송이 되게 좋은 게요. 예. BJ들끼리는 이렇게 잘 이런 방송으로 인해서 풀린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섭섭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왜냐면 방송한 지 2년 넘게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섭섭한 거. 처음이다. 네. 약간 처음이죠. 네, 맞아요. 아니, 저랑 사귀라고요? 되게. 둘이 사귀라 이 말이구나. 음료수 같은 거 없나요? 예, 음료수 같은 거 없는데. 그러면 제가 2층 잠시 빨리 갔다 올게요. 물을 얻어 주었다. 진짜요? 여러분 진짜 근데 제가 정말로 오늘 큰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순이 오빠 팬분들, 기훈이 팬분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네요. 담배 피고 안 돼. 죄송합니다. 담배 피고. 일단 제가 두 분에 대한 사건을 한번 지어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단 이제 방송을 했는 게 이제 뭐 당구 치면서 뭐 번지 점프 뭐 내기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우결을 하셨잖아요. 우결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서 말고 우결을 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서 니 이제 어떡하냐 예? 도아씨 방에 가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또 게스트로 뭐 한번 불렀나? 그런 일이 있는데 안 된다 했는데 또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뭐야 제보 주신 케이시 막 있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아 예. 예. 이거 서로 좀 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뭐 좀 빠져 있겠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부터 해 뭐 뭐. 아니 근데 아니 왜 말씀하세요? 아니 뭐 선물고 둘 서로 좀 어색 아 근데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언제 얼마 만에 보내주신 거죠 두 분이서? 진짜 오랜만에 봤죠. 농할 때 이후 처음 봤지 않나요? 아, 아, 그리고 나서 뭐 아 뭐 네 아니, 아니 뭐 아 그럼 뭐 냉장고 들어갔다 왔 냉동실 들어갔다 왔습니까? 왜 얼었습니까? 아니 뭐 맥 예. 맥주 하나 없죠 뭐 맥주도 맥주 없죠 집에 네, 맥주 같은 거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면은 예. 그 도와 뭐 여기 존댓말해야 되나 도와 아, 아니요 아니, 서로 반말하시면 됩니다. 네. 도와랑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송 이제 좀 하다 볼 때 이제 당구를 한번 내기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당구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하기로 했었는데 당구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번지점프까지 좋았어요.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재밌게 봤다. 시청자들도 그때 많이 나왔었어요. 18,000명 막 이렇게 찍고 도움을 한번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청자 제가 놀러 가가지고 첫 그 게스트 집 방문을 이게 남의 게스트로 가는 걸로 처음 했었거든요. 집에 와서 그래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자기가 자꾸 미안하다고 나도 도움을 주고 싶다 막 해가지고 당구 콘텐츠로 막 계속 좋아하더라고요. 18,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고 찍어주니까 그래서 내기 이겨가지고 당 번지점프를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잘 봤다 재밌게 잘 봤고 너무 좋았다 이래서 케미가 많이 좋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제 그 이후 이제 유소나님이랑 이제 우결을 이제 벌칙 시청 그때 어떤 테룸이란 BJ를 민심 안 좋은 BJ를 불러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민심을 잡으려면 네가 유소환님이랑 우결을 해라 벌칙으로 그래서 받아들였고 유소환님도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하다 봤는데 이간질이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갔나봐요. 왜냐면 도화도 케미 제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도화도 케미 좋았고 유소나도 케미가 좋은데 이제 우결을 하고 도화님한테 시청자분들이 이간질을 많이 하러 갔나봐요. 예. 도화님 많이 멘탈이 나와가지고 그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예.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방송은 방송이니까 방송답게 또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오빠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천이군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상황에 이간질을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 저는 원래 시청자가 많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시청 네? 예. 너무 정밀하게 어쨌든 시청자가 되게 많이 없는 같은, 사람인데 뭐, 동주끼리 뭐 예. 아니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 만약에 제가 200명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500명이 들어가서는 예. 다들 똑같은 말밖에 안 해요. 뭐라고? 유소나 하트 남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그냥 소나님이랑 남순이 오빠를 그냥 중계만 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방송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처음에 몇 시간은 이렇게 진짜 방송 끝나기까지 그러는데 제가 몇 시간은 참았어요.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 종료를 눌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일명 빡종 있네요. 빡종. 네, 빡종. 저도 제가 3년 거진 3년 방송하면서 예. 빡종한 거 처음이에요. 그때가 그 정도로 이상하게 많이 좀 이게 솔직히 말해서. 방송을 하다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예. 말하는 거에 제가 현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순이는 그냥 너를 당구용으로 쓰다가 버린 씹다 버린 애다 이런 채팅을 제가 또 읽고 그거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채팅에 계속 그러니까 그게 남순이 오빠 팬들이 아니고 이간질러드리겠지만 이상하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빠랑 더 이상 오빠가 이제 그분과 같이 우결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끼어들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마음 먹은 상태에서 오빠가 콘텐츠 제안을 하셨는데 세 명이서 하는 콘텐츠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린 그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랑과 전쟁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껴가지고 그냥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그냥 그걸로 한번 민심 다시 한번 재밌게 그냥 꾸며보자 이랬었는데 그때가 도화가 많이 멘탈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제가 들을 때는 너무 내 탓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속이 상했어. 나는 이간질에서 그러니까
멘탈이 나도 약한 편인데 그걸 좀 견뎌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개인 차이니까 못 견디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나랑 오빠랑 더 이상 이제 엮이는 게 조금 나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속상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멀어졌었거든요. 멀어졌었죠. 또 날이 지나고 나서야 상대방을 약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사자가 너무 힘들다 보면은 상대방은 좀 이해하기 살짝 어려워요. 근데 날이 지나면 또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이 지나고 보니까 오빠 말대로 아 내가 내 방송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남순이 오빠 팬들 탓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풀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미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제가 그때 처음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거 뭐지? 전화가 와가지고 너 혹시 어떠냐? 이런 콘텐츠 어떠냐? 했을 때 아 저 죄송해요 못할 것 같아요 했는데 아, 재밌을 거다 진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그걸 거다 했는데 저는 이미 멘탈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 조금만 나를 더 생각했으면은 제안 안 했을 건데 오빠가 내 방송을 안 봤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수습했겠네. 500명 중에서 진짜 거의 맞죠. 400명 이상이 그렇게 막 이간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빠의 이간질이 아니고 유순아님이랑 나랑 서로 이간질을 하는데 나도 잘못된 게 그러니까 유순아님이랑 저랑 파트너비 간담회 때도 인사 잘하고 잘 지냈는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뭔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유순아님을 이모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더더욱 안 엮이려고 했긴 했어요. 근데 유순아님 미워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에 되게 만감이 교차했을 때 오빠가 컨텐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제가 또 나쁘게 받들었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뭐 이거 뭐 누구 잘잘못이 없고 그냥 개인 받아들인 거 차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기적으로 뭐 생각을 했었죠. 난 내 방송만 또 생각하다 보니까 뭐 상대방 입장 뭐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런 부분 많이 실수를 했었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이제 완전 결정적으로 이제 틀어지게 된 계기가 저희는 나는 이제 좀 이제 뭐 풀려고 이제 전화로 서로 이제 오해가 무조건 있기 마련이거든요. 당사자들끼리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오해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 같이 이제 방송 향이랑 이때 향이랑 방송을 하다 친한 친구 네. 어렸을 때부터 향이랑 네. 방송을 하고 있다가 이제 도화까지 와서 풀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때 내가 설명을 할까? 내가 먼저 할까 해서 이제 나와서 오늘 나와서 이제 수목방 같은 거 하면서 풀면 어떻겠냐 먼저 얘기를 했죠. 했는데 뭐 그것도 또 내 이기적인 말이었고 근데 이렇게 해서 도화가 이제 복귀는 자기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 근데 나는 몰랐는데 방송 내 방송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저기 그 K방송에 뭐 그 말을 하고 한 시간인가 뭐 30분도 안 돼서 거기서 가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애들 또 이간 또 사람이 귀가 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얇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날라오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뭐 지금 뭐 통수 깠다 뭐 이런 날라오니까 나도 와 진짜 이거는 멘트를 그렇게 안 치고 차라리 그냥 오늘 첫 방송을 그냥 K방송에 가서 오늘 오빠 방송에 약속이 잡혀 있었다 이렇게 했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자기 방송을 하겠다 하고 거기 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확 선을 그었죠. 그 당시에 진짜로 근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 틀어졌던 거는 오빠 카톡이었어요. 카톡?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오빠가 강대전 너 한번 나가자 해가지고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취소했잖아요. 네네. 나중에 취소했는데 오빠가 원래는 도화야 강대전 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나온 게 어떠니? 이렇게 했었는데 반말했었는데 제가 오빠 죄송해요 강대전 못 나갈 것 같아. 하니까 오빠가 예. 갑자기 높임말을 쓰셔. 아 그때 좀 삐졌었어요. 아 그럼 왜 삐졌었냐면은 아시겠지만 그 이거를 전달했네요. 네. 나 삐졌어 이렇게 말을 했네요. 좀 삐졌어. 그거예요? 근데 그겁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기 차이인데 네. 충분히 도와도 만약에 나한테 좋은 감정 있었으면 전화로 해가지고 네. 그냥 오빠 나 그냥 이래서 이랬으면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원했었는데 네.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네. 장문에 글이 왔어. 장문에 뭐 이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걸 딱 읽는 순간 너무 나랑 멀어졌다는 생각이 난 받아들여졌어. 갑자기 불편하게 장문에 글을 쓴 거야.
충분히 전화로 그냥 오빠 나 만나가면 안 돼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장문의 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죠. 아 진짜. 그래서 그냥 그때 내 입장에서 그냥 얘 내 한마디하고 끝냈어. 그러니까 딱 한 글자 점도 안 붙이고. 네, 어. 네. 예, 네, 네. 근데 그거 솔직히 내 그건 내가 저도 잘못 속이 좁았어요. 근데 그때 네가 장문의 글을 보면 알겠지만 너 되게 불편하게 쓴 거 알지? 아 근데 오빠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요 찡찡거린다는 말에 되게 민감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빠한테 이랬어요. 오빠는 저 진짜 원망하겠어요. 찡찡대요. 아. 근데 나는 또 이게 또 내가 항상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되게 찡찡거린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못난 점이구나라고 생각 들어서 막 그런 거에 되게 예민했었는데 오빠는 전화하면은 아 진짜 원망하겠어요 진짜 오빠 어떻게 해야죠 죄송해요 이렇게 할 건데 또 찡찡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역캠 주변 역캠들 물어봤어요 제가 찡찡거리냐 물어보니까 몰랐냐고 물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찡찡거리구나 이러면서 막 그 생각을 했던 찰나에 어쨌든 오빠가 받아들여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서로 이렇게 또 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기적인 행동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있고 아니 그리고 KK 오빠 사건 때문에 그래 그거는 그거는 진짜로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그때 강남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향이를 원래 태워줘서 고속버스까지 태워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원래 오빠 합방하기 전에 전부터 약속을 했었어요 뭐 있으세요? 아 아니야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 게 있어 그래서 생각났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말하는 거는 오빠가 싫어서 내가 향이를 방송 중에 태워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하루 종일 말했죠 아니다 향이랑 원래 약속이 돼 있던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100번 얘기해도 제 방송에서 듣는 사람은 많아야 200명인데 이게 어떻게 오빠 귀에 전달되겠냐 이 말이죠 저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저 잠깐만 한 시간 더 나도 되나요? 네. 둘이서도 되실 것 같은데 아니 있으셔야죠 아니 저 음악을 한 개 하려고요 많이 오세요 네 얘기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사실은 그때 쌍꺼풀 했던 걸 밝히질 않았었어요 밝히질 않았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예 한쪽 눈이 이상했거든요 아예 지금도 이상하지만 한쪽 눈이 되게 이상했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보여주는 게 너무 싫었는데 제가 오빠한테는 이렇게 빨리 생각 안 하고 제가 쌍꺼풀 수술한 걸 아예 숨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각 안 하고 다음에 제가 제 방송 때 하고 나서 오빠 게스트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강남이었는데 원래 킹이랑 끝나고 보기로 했었어요 방송 끝나고 근데 방송 끝나고 보지 말고 방송 때 잠깐이라도 나오래요 그래서 케이 오빠의 말에 내가 이제 저는 케이 오빠는 예전부터 알기 때문에 진짜 똥 만약에 심하게 말하면 똥까지도 보여줄 사이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말한다면 그래서 제가 쌍꺼풀이 이상한 그거라도 보여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빠는 좀 달랐잖아요 잘 절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야 그래서 그래서 오빠를 무시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때 이후로 합방하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다 해요 그때 이후로 오빠가 기분 나빠했을 것 같다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합방을 많이 한다 생각 안 드나요 여러분? 저 그때 오빠 때 이후로 전부 다 합방해요 합방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 이제 얘기해줄까? 네네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그거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왜냐면은 K랑은 너가 워낙 친하니까 워낙 친하니까 난 이해를 했어 근데 순간 아차 싶은 게 하나 생각이 든 게 향이를 내가 태규 형님에게 방송 이렇게 수고 먹방하고 집에 들어간다 해서 우리 집에 가방을 놓고 왔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차를 내가 이동을 해서 집 앞에까지 갔어 근데 너가 도착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말을 했었잖아 집 온다고 향이 데리러 간다고 근데 거기서 나는 도화 얼굴 한번 보고 갈게 이랬어 근데 향이가 언급하기를 도화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이 말 한마디를 던진 거야 나한테 그건 진짜 향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향이를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너를 배려해서 한 걸 수도 있어. 너가 그걸 아니까, 쌍꺼풀 한 걸 아니까. 근데 나는 향이 말만 듣고 우리가 원래 사이가 멀어져 있었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아니 얼굴 한번 보고 가기가 힘든가 이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인사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 나는. 내가 향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향이가 그렇게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을 네가 딱 나갔는데 쌍수를 해서 나를 안 보여준 거는 이해를 했다 치지만 대신 선글라스를 네가 준비를 했었을 거 아니야. 차 안에나. 그렇죠. 그치? 그럼 나는 선글라스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선글라스라서도 인사를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었는데 안 하고 가서 더 서운했던 거지. 난 얼굴이라도 한번 네가 집 앞에 왔다 그러길래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알았어 그러면 향이 너 가방 가지고 가 그럼 나 갈게 이래서 완전 되게 오해 너 다 오해였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그때 제 생각을 또 말할까요? 그때는 제 생각에는 얼굴도 한번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동사님 오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빠랑 같이 있는 거 아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빠가 차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향이가 그 말을 해서 나는 안 보는 줄 알고 너한테 내 잘못도 뭐냐면은 내가 향이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너한테 내가 직접 물어봐서 네 답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 잘못은 향이 말만 듣고 그냥 내가 그냥 그러고 오해를 하고 간 게 내 잘못이야. 네 대답을 들었어야 돼 내가. 근데 나 향이한테 듣고 너한테 물어볼 그 생각이 없었어. 그냥 나는 돌렸어. 왜냐면 향이가 너를 배려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향이는 너를 배려했을 거야 분명히. 내 생각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쌍꺼풀 수술한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 근데 지금 딱 보면은 한 지도 안 한 지도 모르고 똑같은 거 같아. 근데 어쨌든 그때 오해죠. 진짜 저는 오빠가 그냥 가버리길래 아 오빠가 나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러니까 서로 제가 보니까 보세요. 일단 그 바로 우결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막 그 해가지고 막 이간이 막 사람들 들어와서 막 하트 막 했다 했잖아요. 그때 근데 미안하다 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또 미안하다고 하기도 뭐한 게 왜냐면 오빠는 오빠만의 컨텐츠를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좀 내 때문에 미안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좀 챙겨주는지 그 도와방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로 이 말은 방송에서는 언급 안 한 거 했었을지 기억엔 잘 안 나요. 근데 이거는 있었을 거예요.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도화한테 그냥 그거 이견지 견뎌냈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시청자들 이간지 원래 심하지 않냐. 그 너 힘들겠지만 좀 견뎌줘라 이 말은 내가 했었어. 했었지. 했었긴 했었어. 전화로 따로 했었을 거야. 그러면 둘이 좀 말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네요 좀. 아 방송에서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한 거 내가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서 누군가를 뭐 디스하거나 뭐 어떤 사람을 언급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때 회의랑 방송 이후로 아예 선을 싹 그으려고 도화 언급하지 마세요란 말을 내가 말을 한번 던진 적 있어. 그때 진짜 내가 나쁜 새끼였지.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이제 화해하고 끝냅시다. 응? 포옹 한번 할래요? 아니 뭐 또 다른 오해는 뭐 없어요? 다른 오해? 아 그리고 이건 있는데 오해가 많아요 도사님. 게임은 계속 나오고 아니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예. 이거 시원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소하고 딱 끝내기는 거라고 오빠가 싫어서 저격하려고 비키니 방송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오빠 비키니 방송하는지. 그거는 너만의 오해야. 아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생각이 없었어. 우리는 생각이 없었어 진짜. 그건 시청자분들의 이간질이야 또. 근데 저 오빠한테 풀려고 많은 것들을 카톡으로 보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귀는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글이 많으면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오빠는 귀가 되게 얇은 사람이라서 난 너가 인방길이 휘둘린다면 나는 죽어야 돼. 왜? 인방길 욕먹는 1순위가 거의 그쵸? 아니 거의 1, 2순위가 오빠가 휘둘릴까봐. 왜냐면 오빠가 솔직히 잘 휘둘려요. 아 그건 맞아. 일정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뭐 이제 기운팍 도사님이 거의 지금 예. 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땡겨라세요. 한번 하고 와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치고 왜 하시냐? 그럼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네. 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풀으셨나요? 뭐 풀고 말고 할 게 없고 이렇게 말하면 서로들 오해들이 뭐 다 풀렸죠. 맞아. 앞으로의 난이 중요한 거죠. 뭐 시간 그렇죠? 얘기를 줄 거고. 그럼 왜 삐집니까? 좀 포옹해주고 어? 이랬을 수도 있겠다. 미리 뭐 연락을 했어 하던가. 제가 보기엔 둘 다 좀 잘못된 점이 있어요. 예. 아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예.
서로 둘 다 남자였으면 서로 그냥 다이다이 한번 깨고 이제 그냥 전에 풀 텐데 남자 여자 사이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또 푸니까 누구요? 방송에서는 예.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난. 예, 그렇죠. 누구 왜? 사실 진행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질문 뭐 또 뭐, 이제 뭐 서로 말할 거 없죠? 네네 나중에 만약에 생기면 예. 너 따로 말할게요. 네. 예. 근데 그럼 이제 그 도화 씨 네. 오늘 그러면 살짝 그 보조 MC 느낌으로. 아 저요? 예. 아. 그 뒤에 여기 있으시다. 네네 아 고맙습니다. 예. 요즘 계속 풀렸나요? 왜 그럼 가세요? 그게 좀 뭐 하잖아요. 옆에 있으면 또 있으면 좋고. 그건 도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좀 보조 MC 살짝 그런 그 유세윤이 그런 느낌으로. 그럼 도, 아. 그러면 도화 씨도 네. 도화 씨도 여기다가 있고 그래 그려주세요. 아 저도 그릴게요. 어디 있죠? 그 루즈로 발라가지고 저쪽에 있는데 아무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조 MC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도화 씨가 끼어들 질문 같은 거 많거든요. 이제 또 준비해 놓은 게. 아 준비해 놓은 게 네. 많아요? 아 근데 이번 다음 이제 네.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와, 또 남순 이게 제 대박인데 남순 큰 사건이라고 제가 또 이게 또 모아놨거든요. 와우 저는 이 사건은 잘 몰라요. 맨 위에 사건 저는 이거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 봤습니다. 아. 일단 이번 아, 이름 언급해도 되는가 하여튼 요 최근에 뭔 일이 있었잖아요. 언급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 이거가 그냥 잠잠해졌는데 아 괜히 또 말이 나올까봐 말이 나오면은 저로 제 한마디 언급으로 인해서 네. 이 그분이 방송이 피해가 가서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근데 뭐 이렇게 뭐라 뭐 이렇게 말했으면 해줘 그냥 저는 한번 찍고 넘어가려고 네. 이런 사람 있었다 그리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해도 되죠? 그분도 안 돼요. 이미 잠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위해서 예, 예. 재미를 위해서 기운빠 도사님의 방송을 위해서 내가 이걸 그렇죠, 다 하면은 그렇죠. 충분히 재미는 뽑을 그렇죠. 수 있어요. 저도 이분들한테 피해는 또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송을 못해요. 그럼 넘어갑시다. 예. 예. 뭔지는 네. 말해줄까요? 아니다. 넘어갈게요. 예. 큰 사건을 제가 또 모아놨는데 죄송합니다. 이 정도 못해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너무 그리고 또 이거는 되죠? 아 이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토크온 중이었다면서요. 아, 그, 아, 전화 데이트하는 도중에 아, 전화 데이트하는 도중에 예, 전화 데이트하는 중에 예. 이제 한 제가 이제 항상 뭐 야,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잘한다! 저 좀 이게 선은 좀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너도 방송에 너 이거 경고 먹을 수도 있어. 내가 말 잘못하면은 아, 이거 말인가? BJ분들 잘못 언급하면 아, BJ분들 그럼 언급하라? 이거는 한번 그래도 넘어갔으니까 그때 뭐 1회 철구 이해주시 편에서도 다 언급은 했었거든요. 이거 큰 사건들이 이거 하면은 또 재발행돼가지고 또 에이 그건 아니고 요 순간에 이제 푸는 거죠. 이때 내가 정말 잘 몰랐다. 아 그때 사과했는데 한번 더 넘어가는 거죠. 예. 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또 예 할 거나 하겠습니다. 너무 빼면 안 되니까 예. 그 이 사건은 뭐 조시나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존시나 이거. 존시나. 예. 존시나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방송에서 하는 말들이 약간 있어요. 그 예. 적 같다. 어? 적 같은 새끼. 이런 이런 말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쓰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요. 저도. 그렇죠. 상당히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욕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전화하면 왜 저 뭐 저한테 욕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예. 이게 진짜 그 상대방한테 네. 진짜 악의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방송 또 오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BJ 웃기려고 웃기려고 네. 뭐 그냥 대충 넘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말실수했던 거 네. 정말 그 상대방 분한테도 정말 죄송해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안 좋게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 뭐 이거는 네, 또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예? 욕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기 네. 때문에 아, 그래서 된 게 아닐까. 원래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욕 더 많이 했어요. 저한테는 정말 많이 하는데. 저 진짜? 저 네. 방배동 시절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저 옛날에 저 남캠 때 그래도 보시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 그때 욕 엄청 심하겠어요. 아 진짜? 그때 거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말끝마다 욕이었어요. 진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 네. 또 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폭탄 뭐 이거는 네, 뭐. 제가 제가 친구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그 남씨가 빡대가리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아 이게 지가 뭐를 말해도 뭐를 그런 거 잘 모른다. 아 예.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예. 제가 이게 솔직한 방송이니까 예. 저는 진짜 당시에 그 발언이 뭔지 예. 몰랐어요. 그 사건이 예. 뭔지 몰랐고 근데 예. 분명히 제가 그거 언급을 했을 때는 분명히 예. 무의식 중에 예. 나는 그거를 언젠가는 한번 사건을 알고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 지금에서야 다 까먹고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인데 무지에서 예. 무지에서 예. 분명히 잠재된 뭐 어디 무의식 중에 알고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발언이 나왔을 테고 그때 그 BJ분도 괜찮다고 하셨고 나도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진짜 많이 사과를 드렸는데 뭐 그때 그 많이 해가지고 경고를 많이 먹어서 저도 한번 학교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절대 안 하려고 하고 네. 한번 실수는 시청자분들이 용서해 주지만 두 번은 이제 그렇죠. 용서를 안 해 주실 겁니다. 예. 아무튼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 왜 본인이 죄송하다. 아니 같이 너 안 했냐? 네. 저는 잘 먹으면 돼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하는 게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또 큰 사건은 뭐 해버린가 짜잔한 것도 조금 있긴 있는데 딱 큰 사건은 이 네 가지 근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사건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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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박현우 씨의 BJ 그거를 제가 이거를 딱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안 언급하고서는 넘어갈 수 없어요. 우결. 예. 다음은 우결 그 타이밍 이제 타임인데 네. 질문 몇 가지 할 건데 일단 제가 원래 또 뭐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진짜로 뭐 제가 저는 너무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현우 씨랑 이렇게 방송 잡혀 있는데 이런 발생해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뭐 좀 저도 날벼락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예,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사건 언급은 안 하고 예. 그때 그냥 그 다시 우리 결혼했어요 했을 때 예. 다시 그때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제일 처음 질문이 우결 종료 진짜 이유. 아. 그때는 이제 벌칙으로 예. 시청자분들 벌칙으로 선택은 제가 한 거니까 예. 시청자분들의 뭐 잘못으로 돌이킬 수는 없고 선택은 제가 했으니까 시작을 했지만 예. 우결이라는 컨텐츠 있잖아요. 예. 돌이켜 봤을 때는 제가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하고 예. 아 진짜 이제 좀 속 막 딱 터놓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 당시 흔히 말하는 좀 예. 우결충 우결충과 비우결충의 그 이간질 비하 언급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랬겠죠. 제 이제 그리고 제 주 콘텐츠가 이제 게스트 방송이다 보니까 여성 게스트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BJ분들이나 일반인 게스트분들이 오면은 채팅창에 이제 물타기 나오셔서 비교 대상 도와도 이제 비교를 많이 당했듯이 비교 될 대상과 제 방송 컨텐츠 선택 영역에 폭이 줄어드는 부분을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고 그래서 종료를 했습니다. 했고 너무 급하게 종료를 해서 욕을 많이 먹고 당시에는 또 이쯤에서 종료를 안 하게 되면은 한편 그러니까 생각이 짧았어요. 더 해서 더 좋게 할 수 있었지만은 너무 이제 판이 커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방송을 해서 많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그렇죠. 파워풀 있었죠. 쉽게 쉬운 용어로 단물을 많이 꿀을 많이 먹은 만큼 그 후는 너무 썼어요. 진짜 썼고 더 이어가면 더 꿀이 더 커지고 더 달다 보면은 더 큰 그 쓴맛을 볼 것 같아서 예. 아 이제 진짜 진결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낫죠. 근데 제가 많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컨텐츠 부분도 그분은 저를 그냥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컨텐츠는 제가 다 생각을 했고 다 판을 다 벌리고 크게 더 만들었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 욕심이 있다 보니까 큰을 힘이 나서 또 욕심에 판을 크게 벌렸고 그렇게 해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진짜 우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실망감과 뭐 그런 것들 반발이 심했었고 그러니까 좀 판이 더 커지기 위해 피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무서워서 좀 비겁하지만 피했다.
약간 이렇게 답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나 정말 그때, 예, 그때는 좀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막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우결을 하면서 진짜 어느 정도의 설레임 그런 거 없었나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봤을 때 보조 잘하네요. 예. 아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잘하지? 보조로 안 해도 되나? 아,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거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아, 이거 고민이 많이 되네. 아니, 저는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하고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슬픈 부금이라는 걸 좀 준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차라리 슬픈 걸 하시죠. 아니, 이런 거 준비해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아니. 아, 제가 한 번은 써보셨거든요. 이거 좋아요. 네. 이거 좋습니다. 슬픈 거? 네. 아니, 오케이. 네. 아니, 그거 아까 해주세요. 아니, 이거 괜찮아요. 아니, 아까. 아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 짧게 얘기할 건데요. 그래도 해주세요. 네. 네. 저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근데 진짜 설레지 않나요? 1%도 없다. 아, 순간의 설레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의 설레임은 있었죠. 그렇죠. 그건 있었어요. 순간 설레임 있었다. 당연하죠. 네. 어디 뭐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네. 네. 순간의 설레임은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저는 네. 여자 게스트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거의 감흥이 많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너무 커요. 그럼 제가 근데 역으로 네. 또 질문 당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아 저는 이런 부분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보면서 네. 근데 그분은 네. 진짜 호감이 있었죠.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얘가 나를 좋아하나? 이런 느낌 그런 아 있었죠. 있었죠. 있었는데 네. 그건 뭐 상대방 서로의 뭐 착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착각이시면은 되게 보시고 되게 웃으실 것 같은데 아니 혼자만 착각이시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아 진짜?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어쩔 때는 진짜 이분이 나한테 진짜 이 방송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짜인가? 진짜인가? 중이라도 중인데도 뭐 그런 거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예, 모르는 일이죠. 그건 답변을 듣지 않는 이상은 예, 나도 그럼 일단 그분이 뭐 제가 이제 이건 시청자가 공매한 질문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네. 그분이 4년 뒤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4년 뒤에 둘 다 쏠릴 경우에 결혼하시겠습니까? 너나 하세요. 너나 저랑요? 아니 저랑 안 해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말씀이죠. 그분이 4년 뒤에 결혼하고 예. 싶다고 했는데 그분과 4년 뒤에도 솔로일 경우 결혼하겠습니까? 그분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예 이런 무슨 개 같은 질문을 준비해줘. 아니 저는 예. 아니 당연히 저는 뭐 모르죠. 그때 4년 뒤에 돼봐야 아는 거죠. 이거는 보면 저희 방송 지금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지? 사실 그러니까 우결 질문을 우결이나 이제 그분 질문을 진짜로 많이 좀 했었는데 싹 다 없앴어요. 예, 거의 없애가지고 아 예. 그래서 지금 또 시기가 예. 예. 그럼 이제 또 그렇기도 하지만 예. 혹시 방송 중에 영상 편지 같은 거 남긴 적 있나요? 누구 그분한테? 누구께? 아니 내가 저가 있었나? 오늘 이번에 그거 네. 한번 틀어주세요. 잔잔한 거. 보조 잘하네. 오케이. 좋아. 여기 이거 그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스타트. 우리 좀 몇 개 줄까? 아 영상 편지? 네. 하시면 됩니다. 짧게! 뭐 짧게, 정말 짧게. 여자는 비켜야 돼. 지금도 워낙에 방풀 잘 하시는 분이라 뭐 지금 심정이 많이 안 좋으실 거라 지금 뭐 방풀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많이 저로 인해서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되게 타 사이트에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 잘하네요. 네. 아, 이런 걸 원했는데. 그땐 사랑했다 뭐 이런 거 좀 해야 좀 멋있는 거 아닐까? 아, 그렇게 하기엔. 네, 오케이. 조사님. 네.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네.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남순이에게 그분이란? 저는 원래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중간 순간 생각나는 거는 네. 그냥 미안하고 고마운 존재. 저한테는 짧게 그냥 그것뿐이에요. 미안하고 고마운 존재. 우시는 거 왜요? 아, 아, 네. 아. 아니 안 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란 그런 말이 맞네. 아니 뭐 전 뭐 원래 전 진솔하게 한다 그래서 네, 진솔하게 미안하고 고마운 존재. 네. 오케이. 그 정도입니다. 예. 사람들이 막 상상하는 막 진짜 막 휴대 저 좋아하거나 막 그런 건 진짜 없었다 이 말이네요. 하여튼 네. 예. 오케이. 아 어, 정말 이제 저 예. 방송 진짜 예. 몇 년 하면서 이렇게 진지한 방송 해본 건 처음이에요. 진짜. 이게 이제 우리 도사님의 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딱 거의 뭐 꿀맛 딱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근데 좀 많이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끝입니다. 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결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 아, 그때 한 말 한 말 더 해야 돼요. 예, 예. 아무리 방송이라도 진짜 예. 제가 지금 BJ분들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예. 진짜 이 언급으로 인해서 또 타사이트에 언급이 또 재발이 될 것이며 어, 제가 BJ 그 또 언급했던 BJ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제가 또 만약 벌을 받아야 된다면 또 욕을 먹어야 된다면 욕을 달게 받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일단 진지하게 임하겠다. 네, 어, 그래서 일단 예.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내가 BJ분도 언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네. 네, 그렇죠. 어. 그리고 향이님 감사합니다. 향이님 아, 오셨네요. 예. 넌 아,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오빠 진짜 이제 귀 안 얇아졌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아까 철구 오빠가 뭐 방송 채팅창에 뭐 그런 거에 오빠가 민감했다 했잖아요. 오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 청하는 거에 대해 그거 했다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 방송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았을 거예요. 도화가 이 말하면 쳐낸다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진짜 열 번을 막 남순이가 너 씹다버린 껌이 이런 사람들을 쳐냈는데 걔는 또 오빠한테 가서 다르게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 얇아지지 마세요. 근데 그건 진짜. 지가 너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스탠스 생각나요. 아 알겠어요. 니나 저거 아, 네. 저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 생각나네요. 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네. 아 진짜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예. 내가 진짜 방송을 어떻게 해왔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제 팬들은 어디 가나 욕을 먹어요. 진짜 대우를 못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어디 갔다 하면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 가면 다 꺼, 내 팬들은 다 꺼져요, 진짜. 아, 근데 그 정도로 클라스가 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저 보세요. 아, 당사자가 안 돼봐서 몰라요, 진짜. 이거는. 어디, 내 방은 어디 가서, 내 팬들은 어디 가서 호응도 못 받아요. 풍 쏘고도 욕먹고, 뭐도 욕먹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가 잘하는 수밖에 없어. 어, 진짜 이건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제 시청자분들 제가 잘하겠습니다. 됐어. 뭐 저는 여기까지. 아, 제 진짜 죄송해요. 제가. 와, 괜찮습니다. 끝인가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니까 예. 부터 바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는 또 이제 오늘 넘어갔으니까 게스트 남순 하면 게스트 아닙니까? 아 예. 아 뭐 400명 넘는다 했잖아요. 아 예, 그렇죠. 400명이 넘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1년 2개월 작년 10월 7월 10일 날 복귀해서 어 1년 저는 지금은 한 명씩 하고 있어요, 하루에. 근데 당시에는 1부에 두 명이 올 때도 있고 한 명이 올 때도 있고 2부에 두 명이 올 때도 있고 뭐 어쩐 날 3부까지 해 가지고 두 명 6명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 편집자가 한 달을 한 연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거 보면 저도 놀라워요. 1, 2, 3, 4, 5, 6, 31일까지 게스트가 쫙쫙쫙쫙쫙쫙 런투더스카이 나오면서 그런 걸 보면서 와 내가 이 정도까지 했어 싶나. 그러니까 2명 나올 때도 있고 3명 나올 때도 있고 4명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걸 다 포함하면은 당연히 400명이 넘을 거예요. 네. 예.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하루도 안 빼놓고 게스트를 했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네. 많은 구설수들이 있었죠. 네. 뭐 엔터를 썼냐, 돈을 써서 어디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알바를 고용했냐. 저는 진짜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진짜 방송 제가 모든 별풍선을 받은 거 진짜 시청자들은 다 돌려드리고 방송 깔끔하게 접고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죠. 근데 저도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뭐 또 이렇게 막 그런 걸 써서 부르는 거 같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실을 다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네. 난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진짜 모든 걸 걸고 제 모든 제 주위 사람과 다 뭐 뭐 진짜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뭐 혹시 그 400명 그럼 그 게스트들 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빠 좋다고 아니면 니 좋다 사적으로 연락 왔던 게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방한테 때려도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누구라고 말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있었습니다. 오 연락이 왔던 게스트 있었어요. 오 좋다고? 저는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예. 일반인 중에서는 진짜 400명 중에 거짓말도 안 하고 하나도 안 보태고 한 4명?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가요? 몸이 연락 오는 게 별로 없어? 연락처 저는 무조건 발신번호로 하고 왜냐면은 예. 발신번호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예. 내가 그 사람 번호를 알게 되고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 번호를 알려주면은 혹시나 왕자병 같은 말인데 진짜 사람 보는 눈이 개개인 색깔이 틀리다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먼저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럼 나도 거기에 얼굴이 뭐 사심이 가서 마음에 들면 몰래라도 연락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번호로 절대 안 알려주고 카톡으로 방송용 카톡으로 뭐 만나서 뭐 밥 한번 먹을 수 있냐 뭐 할 수 있냐 뭐 방송적으로만 하고 진짜 끝나요? 그냥 4명 정도 그리고 방송에서 대놓고 방배동 시절에 한 두세 명 정도가 나 자고 가겠다 그냥 방송 시청자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저 여기 자고 갈 거예요 그냥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방 켜서 들쳐 없고 이러고 내보낸 적도 있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연락 왔던 게스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BJ는 한 명도 없어요. BJ는 워낙에 논현동 와서는 왜 없냐? 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논현동 와서는 이제 방배동 때는 흔히 말하는 치고받고라고 혼자 뭐 음식 시키고 게스트 데리러 나가고 치고받고 다 했는데 이제 논현동 와서는 이제 친했던 친구들 이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친구가 게스트도 데리러 와주고 뭐 이렇게 되면 집안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게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단둘이 있으면 솔직히 남녀끼리 뭐 어떻게 주고받은 말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친구가 있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죠. 친구도 있고 하는데 눈치 보이죠. 절대 저한테 호감을 표현하지 않아요. 논현동에서는 그렇게.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네. 진짜로 그 사회 넘는 기술에 진짜로 조금이라도 사심이 네. 같은 게스트 있습니까? 그건 많아요. 많다고요? 네. 진짜로? 저 남자인데 한 4명 중에 몇 명 중? 네? 몇 명? 100명 없다고? 아 100명은 너무하는가? 사심이라고 하면은 약간 사심이랑 좀 그러니까 사심이랑 호감이랑 똑같은 말인데 네. 호감이 갔던 있어요. 호감이 갔던 게스트는 있어요. 왜냐면은 한 명? 일단은 BJ는 없어요. 왜냐면 BJ는 내가 왠지 모르게 약간 좀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있어요.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있고 일반인 중에 게스트 성이 좋아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일반인 중에 호감이 갔던 게스트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또 논현동 때는 없어요. 네. 논현동 때는 없어요. 왜냐면 논현동에 와서는 진짜 거의 방배동 때는 좀 모르겠는데 논현동 때 와서는 거의 진짜 완전 무뎌졌어요. 진짜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무뎌져서 논현동 때는 없고 네. 방배동 때는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둘이 이제 단둘이 있다 보고 이제 마음이 없다가도 술이 들어가면은 네.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서로 이제 뭐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 너무 많이 오픈하신 것 같아. 이거 하면 수사망이 많이 좁혀질 텐데. 아니, 솔직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제가 네. 진짜 이게 술 먹방도 제가 진짜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술 먹방을 해서 예전에는 뭐 섹트릭과 여자를 많이 파헤치는 걸로 재미를 많이 뽑아냈는데 제재를 먹고 나서 컨텐츠로 돌려가면서 이제는 술 먹방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노년동 와서도 술 먹방을 좀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못 띄워줄 것 같은 자신감이 없을 때 술 먹방을 돌릴 때가 많은데 술을 먹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당연히 호감이 갈 수가 있지. 왜냐면 남자가 술을 먹으면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쵸. 알죠? 저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자, 배터리. 네? 예? 네? 배터리요? 아니, 자, 배터리를. 아니, 아니, 그걸로, 아니, 무슨. 장난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술을 못 먹는 것도 있는데, 술 먹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년동 와서는. 예. 네. 방배동 때는 거의 술 먹방을 했는데, 노년동 와서는 술 먹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배동 때 일단 사심이 갔던 게스트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예, 네,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 참 그냥 나도 진짜 어떻게 해보고 싶었고 막 다 진짜 막 하려고 뭐 연락해보려고도 마음 먹었다가 그냥 다 쳐냈어요. 이거네요 가면. 방송 욕심 너무 커서. 이거네요. 네. 가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어, 슥슥슥 진짜 그런 마음은 진짜 수도 없이 들었죠. 진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고 정말 많아요. 많아요. 아니, 진짜 다 자제를 했죠. 네. 그러면 사적으로 만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사적으로 만난 사람 없어요. 길에서 나온 사람 중에 사적으로? 예, 사적으로 만난 사람 없어요. 내가 사적으로 밥 한 번 먹은 적 있나? 밖에서? 뭐 방송에서 얘기하고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방송 욕심이 크기 때문에 학부 시절을 저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재능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너무 욕심이 크고 방송 욕심이 크기 때문에 아 나는 진짜 여기서 못 일어나면 여기서 주저앉으면 절대 못 일어날 것 같은 마음에 다 자제를 하고 다르게 풀었죠 그냥. 와, 강철 맞네. 네. 근데 카메야 화장을 많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자친구도 없잖아요. 예? 여자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친구 당연히 없죠. 근데 뭐 요즘 뭐 하여튼 뭐 라면을 먹었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라면을 먹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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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는 그 드립입니까? 아니면 뭐 진짜입니까? 아, 그거 뭐 이제 뭐 방송에 손병호할 때 이거 적는 거예요? 라면을 먹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아니 무조건 무조건 손병호를 할 때 술 안 먹으려고 접으려고 했던 적도 있고 진짜 접은 적도 있어요. 오. 네. 근데 솔직히 무조건 뭐 연예인이든 방송을 하는 BJ든 어쨌든 시청자 앞에서 뭔가 화면에서 노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클래스는 안 되지만 그렇죠. 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코고는 거 강아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일단 물론 저도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 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면 문제가 되고 안 걸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아니, 이게 더 좀 아니지 뭐. 얘기하겠습니다. 비정상이죠. 저였으면 여기까지만 얘기 드려도 될까요? 여기 갑니다. 사실 저도 이제 또 현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파헤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유독 의심이 많아 보이고 친한 사람도 한정적인 것 같은데 스스로도 사람을 잘 안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사람을 못 믿게 된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이 부분도 얘기했듯이 제가 사회생활을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질문은 하나도 일단 없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16살 때부터 혼자 나와 살았었어요. 어릴 질문 좀 이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일단 제껴둘까요? 아 그럼 이제 좀 이따가 그 같이 대답해 주실래요 그러면 좀 이따가? 아, 예 그렇게 하면 예, 그럼 다음 질문 예. 그리고 예. 그러면 그 게스트 중에 남순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태껏 가장 케미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BJ 일반인은? 일반 BJ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을 BJ 일반인이 뭐지? BJ와 일반인 아니에요? BJ와 일반인 BJ를 한 명 뽑자면은 예. 너요. 아 저 너요. 아 진짜로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채워줘요.
그러니까 여자를 꼭 굳이 뽑을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예. 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뭐 뽑자면 뭐 지코 형님 정도. 사람들이 볼 때는 지코 형님이나 저랑 케미가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제가 케미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를 정말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사람. 내 개인적인 생각. 혹시 1순위는 너예요, 1순위는. 혹시 게이 아니시죠? 뭐야? 게이요. 아니. 예, 그렇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저는 남자 절대 안 좋아해요. 예. 네. 절대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반인. 1반인. 네. 와, 되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거 BJ 그래봤자 일반 BJ는 솔직히 한 30명밖에 안 될 걸요. 한 50명인가. 350명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 어떻게 골라야 돼? 케미가 좋았던거라고 보다 그냥 가장 재밌었던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장 재밌었던 거는 네. 그 진짜 저를 안지 얼마 안 되신 안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절대 기억 못할 텐데 튜브녀라고 있어요. 예? 도희라고 있어. 도희. 튜브요? 도희라고 약간 이게 통통한 얼굴에 약간 귀엽 그 약간 이제 약간 통통한 상 말 웃기고. 방배동 시절에 도희라고 있어요. 도희. 그 두 명이 나왔던 친구인데 한 명은 뭐 그냥 튜브 이렇게 얼굴이 이쁘장한데 이제 뱃살이 좀 튜브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 도희라고 있는데 갓도희라고 그때 불렸었는데 얼굴이 그렇게 많이 이쁜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웃었고 행복했고 방송하면서 그리고 지금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너무 웃겼었어요. 근데 진짜 뭐 유튜브에 지금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말도 안 듣고 이 말괄량이들이 아 너무 웃겼어요. 이쁘다고 꼭 케미 재밌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없어요 유튜브에. 다음에 제가 녹방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정말 저는 그때 재밌어가지고 그때 생각하자면 딱 떠오르네요 그냥. 그리고 네. 또 다음 질문은 좀 큰 질문입니다. 네. 또 남순하면 떠오르는 분인데 일단 그. 코 누랑 승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 좀 해볼 건데 멀어지 뭐 멀어졌다 하면 사실잖아요.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를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네 방송 아니 도사님 방송 예. 살리자고 아 내가 이거 언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솔한 얘기를 원하겠지만은.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멀어진 이유는 진짜 오해가 있어요. 도아랑 저랑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제 3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이게 입을 여는 게 조심스러운 게 둘 다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한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면 서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그분이 약자가 돼 있잖아요. 어찌 됐든 제가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 말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청자분들은 지금 내가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말만 믿고 하기 때문에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얘기하자면 진짜 서로 오해된 부분이 커요. 나도 정말 억울했던 부분 뭐 그 사람도 억울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짧게 요약하면 멀어진 이유는 서로 안 맞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스타일이 예, 그냥 안 맞았다. 어? 뭐야? 예. 잠시만요. 너 공기가 나 왜 이렇게 기침 나오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제가 그분과 이제 어울리면서 친해지자고 손 내민 거는 그쪽이었어요. 그분이었고 이제 친해지게 되면서 나도 이제 좋아했지만 나는 내가 이제 너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지심이 강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이게 그런 게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도움받기 뭐 별로 싫어했었거든요. 친해지고 손 내면서 친해졌는데 이제 하나 느낀 거는 원래부터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사람은 진짜 끼리끼리 어울려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왜냐? 사람이 클래스가 차이가 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힘든 게 나한테는 부럽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내가 힘들고 그런 게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감을 못해요. 클래스가 차이가 나면 나는 이런 게 힘든데 이 사람은 이걸 들었을 때 별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힘든 거 내가 들었을 때 나는 이 사람 난 부럽고 그저 그렇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방 그 클 입지 차이에 따라 위치에 따라 고민이 틀리기 때문에 그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클래스가 달라지면은 끼리끼리 안 만나면은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고 서로 오해만 생기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나는 힘들고 누구는 뭐 이런 쪽에서 힘든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시 한번 느꼈고 그냥 좀 그 이 사람도 분명히 잘못한 거 있고 나도 이 사람한테 실수했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걸 좀 탓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은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말 있잖아. 그렇죠.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냥 서로의 색깔이 틀리고 자라고 환경이 틀려서 간단하게 안 맞았다.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안 맞는 사이였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승 그쪽 승 저쪽은 네. 이제 승분 그 동생을 얘기하자면은 이게 클라스 끼리끼리 만나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은 네. 저는 이제 다시 방송을 또 열심히 하는 상황이었고 하다가 중간에 그 친구도 나가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발언으로 네. 인해서 네. 나가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이제 자기 일에 열중을 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신경을 쓸 수가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나는 그렇죠.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올라가겠다는 마음에 주위 사람들을 못 챙겼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나는 바빴을 뿐인데 내가 그 코트 그 형님이랑 어울리면서 느낀 거는 나는 방송을 조금 잠깐 하고 힘들고 지치고 생각하려고 노력보다는 생각하고 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비었어요. 근데 시간이 여유롭고 많이 시간이 남는 사람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더 사람을 찾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바쁘다 보면은 바쁜 사람은 그 일적인 생각만 하고 바쁘다 보면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한 뿐인데 그 동생이랑도 친했었는데 이 동생은 시간이 좀 많이 한가했고 나는 더 올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 연락을 그전에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서로 한가할 때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연락 많이 못 해주고 연락을 왔는데도 내가 빠르게 답장도 못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사람이 위치가 바뀌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인성이 보인다 이거를 이 친구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친구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는 거고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나도 내 이기적인 행동 올라가려고만 끝 위만 보다 보니까 주위 사람 다 멀어지게 하고 그랬던 부분이 참 아쉬웠던 거죠. 이제 와서 뭐 돌이킬 그렇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멀어진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뭐 성공하면 변한다 이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닌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주위 사람은 이게 받을 줄만 알고 이제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노력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건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사람이 바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까 오빠가 말한 것대로 바쁘지 그렇죠. 않는 사람이 섭섭해해요 항상. 그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을 찾게 되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방송으로서의 되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 그 말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도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근데 뭐 좀 쉬고 한가 해도 뭐 그 전부 다 챙기지 못해요. 예 네. 어려우니까 진짜 그래서 뭐 하여튼 이유가 궁금하시면 많았을 텐데 그렇죠. 뭐 여기까지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맞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이거는 넘어가고